명랑하면서 겁이 많네. 네. 좀 뭔가 시작을 하거나 뭔가 고민이 있으면 생각도 너무 많고 뭔가를 하기까지도 되게 고민도 많고 또 안 근데 또 안 되면 또 그만큼 속상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좀 감정 기복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아니? 당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되지. 뻑뻑스러운 거지. 아, 있어요. 엄청 심한 거지. 네. 엄청 심한 거고 내 것은 절대 남한테 안 뺏겨. 저요? 어, 성격이. 그런가? 예, 뺏기면은 여기가 돌아버릴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요? 응. 저 많이 베푼다고 베푸는데. 베푸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싫어해.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번, 2번 뭘 가지고 가기로 했어. 네. 당신이 갔다가 남을 주는 건 좋아도 네. 남이 갔다가 나 주는 건 싫어한다는 뜻이야. 결론은 주는 건 싫어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주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이 눈에, 이 머리에 마음의 욕심은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행동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 근데 행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부를 좀 돼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까지 이만큼 하고 말아. 이만큼 올라가면 끝이 끝 마무리를 줄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또 내가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다른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이만큼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간단하게 할게. 끌쩍 그러다 만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욕심을 부려면 끝까지 도전해서 부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응? 왜 끌쩍 그러다 안 되면 나 혼자 미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응? 인정?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자기가 자기 성격도 모르고 있었어. 어? 성격이 아까 내 성격 참 좋네. 참 웃어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근데 당신을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까면 또 다른 면이 나오고 까면 저 사람한테 또 다른 면이 나오고 봐봐. 당신처럼 이쁘고 정말 순진하게 생겼고 어디 험 잡을 때 하나 없게 보여. 딱 보였을 때. 근데 남자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게. 남자 잡는 성격이 있어요. 알아요? 꼼짝 못하게 딱 말로 이쁘게 응? 그냥 나같이 퉁명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오빠 이건 이렇게 하고 오빠 이렇게 하고 오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평소에는 화 잘 안 내다가 뭔가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걸리면은 그때 이제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그, 하긴 해요. 국어 선생님처럼 조용조용해. 오빠 이건 이렇게 하고 나같이 와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고. 아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막 너무 화가 나면 특히 동생이나 엄마한테 좀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날 때는 목소리가 좀 커지긴 하는데 그 정도는 어느 누구나 내는데 내 이 말을 왜 하냐면 은근 남자한테 잘한 것 같지만 은근 스트레스를 준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성격 없는 사람은 없어. 성격 없는 사람은 없는데 꼭 남자를 내 의지로 내 방향으로 끌어다니는 성격이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언제 남자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니 머리에서 판단해서 아 나는 오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언니 생각에 딱 미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고집으로 내 그 사람을 내 마인드로 끌고 오는 능력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국어 선생님 나오는 거지. 어? 바른 생활, 고급 생활에 윤리 선생님이 나오는 거지. 이제 됐습니까? 네. 근데 콘서트들이 꽉 차게 보이는데 남자를 고르는 눈이 높았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어요? 연도 없었고 사실 그렇게 연도 없었고 저는 제가 눈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연이 막 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있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이렇게 좋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보진 않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연이 많이 없었겠죠? 아니, 인연이 많이 없었던 인연이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아까 내가 했죠. 이 말을 했죠. 뭘 하려면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핑계 삼아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야. 22살 때부터 말하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나는 이 분야가 조금 부족해. 나 이 분야가 조금 부족해. 그러다가 온 세월이 남자고 나버리고 다 놓쳤어.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욕심을 불렀을 때 그 욕심이 끝까지 가지. 왜 욕심이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승부력이 끝까지 당신 욕심껏 승부력을 불려보지 왜 못 불려보냐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가다가 조금 가다가 이 밑에 긴 바다가 보이니까 멈춰버린 거야. 나 떼내기가 무서우니까 떼어내려도 충분히 밑에서 누가 받아줄 텐데 이제 인정? 무슨 뜻인지 인정? 어?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여자로서 성공하리라 여자로서 성공하리라 이렇게 사람들 자꾸 목소리 높여지지 그런 단어 갖고 살다가 보니 혼사기도 놓쳤고 남자도 내 눈에 솔직히 썩 들은 남자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응? 그러니 이제 작년부터 말을 하자면 재작년부터 남자가 문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혼사끼리 이제 닥쳐오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응? 지금 나한테 묻고 싶은 거야 어? 나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 거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아까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끝까지 안 갔다고 하신 게 뭐 중간에 일 하던 이렇게 처음 직장에서도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뭐 멈춰서 뭐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하다가 또 다른 분야에 있다가 그걸 말하는 거야 이직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누구처럼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대부분 일반 사원으로 안 있는데 거의 신입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 불이 꺼 당신을 보면 천불이 나 차라리 좀 멍청한 년이라든지 욕 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당신한테 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이거 차라리 아예 멍청한 년이면 저 년 멍청해서 저런 것 같다 하고 그럼 말할 텐데 아니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고 충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 하다가만 자꾸 말았을까 왜 건들다 말았을까 아까 바다 깊이가 떨어지면 자기가 무서워서 중단했나 그게 그 말을 했던 거야 어? 탓을 하다면 뭐 전혀 뭐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지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적중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 왜? 당신을 놓고 지금 내가 제주도 앞바다를 그렸거든 제주도 앞바다를 그렸는데 그게 큰 난간을 내가 봤거든 근데 바다가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바다가 무섭다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뒤로 빼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넘어갔더라면 안 무서웠을 텐데 어? 당신 성격도 도전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야 어? 왜? 여자 성격도 갖추고 있고 얼굴이 이쁘장이 생겨서 남자 성격도 갖추고 있단 말이야 하는 거지 어? 그 남자 속으로 팍 밀고 갔으면 됐는데 중간에서는 꼭 여자 성격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상처도 받고 힘들고 막 인신공격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특히 어린 나이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잘할 수 있고 처음에 제가 이력서를 내서 이렇게 직장을 한 게 아니라 공부하던 곳에서 저를 잘 봐주셔서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저도 전혀 내가 생각했던 분야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면 잘 따라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막 부딪히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 상처를 왜 못 이겨내 그 상처 세상 사는 거 다 부딪히면 살아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좀 미련도 있어 공부했던 거에 미련 부딪히는 게 뭔 말인지 알지? 바닷물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다고 나 떨어질까봐 안 떨어졌다고 여기 줄 매달아줬을 텐데 위에서 매달아줬으면 여자로서 그래도 올라가 있을 텐데 뭐야 이거 이 나이까지 그냥 물론 허생생한 세월은 안 살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22살 때부터 왜 그냥 허생세월에 자기 갈 길을 못 갔을까
아파서 말을 하는 거야. 가슴이 좀 아파서. 올라가서도 충분히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뭐, 오너, 팀장 자리에 오너가 돼 있든지, 팀장 자리에 뭐 누구를 지시하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됐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가고 싶다. 좋은 사람이 나와서. 그 플러스. 이제 나 직장 생활도 피하고 싶어. 어? 마음속에서. 왜? 나는 이 정도는 안 배웠거든, 사실. 더 많이 배웠거든. 근데, 밑바닥 생활을 하려니까, 그것도 내 마음에서 솔직히 양이 안 차거든. 어? 알아듣겠어요? 응?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100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재주 가진 사람 못 따라온다는 말이 당신을 두고 한 말이야. 어? 웃는 거야. 고개나 갔다 가면서. 아니, 네. 근데 상처를 건들려고 건든 게 아니라 네.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 자신이 위축돼 있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위축돼 있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서 앞으로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이니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위축 안 돼도 돼. 어? 응? 네. 이 말하는데 왜 가슴속에서 울어? 그냥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랬었는데 딱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그래요. 사실 이제 결혼이 이제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번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먹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제가 뭐 명품을 좋아하고 막 소비력이 막 크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행 몇 번 다녀오고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도 주고 그럼 잘했어요. 뭐 대학원도 제 돈으로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번 것만큼 이제 얼마 없는데 이게 이제 결혼할 사람한테 이제 큰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걱정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환장하네. 집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이렇게 했는데 좀 그거를 좀 속상해 해가 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여기 오는 걸 맞춰서 그런 건가? 이런 개새끼를 봤나? 아니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쁜 사람은 저를 아닌데 저를 위해서 이제 아 지금 지가 지역을 갈려 이제 지역을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 너무 집값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아 조용해. 미안해. 미안하고 이건 그냥 볼 게 아닌 것 같아. 당신 띠하고 나이하고 그 사람 띠하고 나이하고 써. 제 나이랑 띠 내가 잘 눈이 좀 나빠서 네네. 그거 찾아보려면 힘들어. 생활도 이왕이면 써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 이 정도 나이랑 띠만 쓰면 되나요? 아니 생년월일도 생년월일도 써야 돼. 이 사람 사주가 높은 사주예요. 당신이 밑에야? 맞네, 그치? 이 사람 사주가 높은 사주예요. 응? 당신 이겨먹어요. 응? 이겨먹는다고. 훨씬 이겨먹고, 이 사람이 은근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있어요. 카메라 그쪽으로 대줄까? 나 카메라를 다음에 두 대 갖고 오라고 그랬어. 껐덕껐덕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아, 네.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있어?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신이 어찔 때는 이 사람을 뒷모습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네. 응?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자꾸 마음이 아프지? 왜 울고 싶지? 내가 그 아까 한 적이 있죠. 네. 좀 내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면 나를 좀 안아주고 정말 나를 좀 사랑해주고 그게 좀 느껴야 되는데 좀 뭔가는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뭔가가 나한테 조금 다가오지를 못한 느낌 그걸 당신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당신 마음이 나한테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가기는 가는데
정말 믿고 가도 될까? 이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다음에 가정적보다, 내 가정보다는 자기 식구가 먼저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 자기 식구도 먼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밖에 때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언니가 이걸 다 감수해야 되는데, 언니 그거 아까 했죠? 입당하는 사람이 짜증, 못된 성격이 있다고 했죠? 이걸 언니가 받아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처음에 많이 부딪힐 거야. 왜? 남남이 만나서 처음에 살았을 때 다 부딪히지만 성향 자체가 틀려요. 언니는 국어선생님, 아까 윤리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이 사람은 말하자면 수학선생님이야. 수학선생님이야, 영어선생님이야. 완전히 과가 틀리잖아. 그치? 근데 과연 잘 이렇게 남자가 조금만 안아주면 되거든, 당신을. 근데 안아주는 부분에서는 서투른 사람이야, 이 남자가. 그걸 당신도 느꼈을 거야, 사귀면서. 그렇죠? 응?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나? 그걸 자꾸 언니 자신이 하긴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정도는 더 내가 아닌 것도 말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적도 있을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응? 그래서 결혼 언제 하기로 했어요?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어요. 말로만?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합니다. 내년 봄에. 내년 봄에 둘이 결혼할 운 들어왔어요. 근데 남자가 내년은 좀 수가 안 좋은 수에 결혼하게 됐네. 그러면은 뭐 내년 가을에도 되고, 근데 가을은 좀 멀어. 가을은 멀고 올해는 결혼할 저기는 없어. 네, 저도 생각이 없어요. 어. 근데 내년에는 있어요. 내년에는. 네. 근데 이것만 알아도 그냥 이 사람을 집어넣고 둘을 집어넣은 언니가 너무 외롭다는 것을 꼭. 근데 언니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우리는 영혼의 점을 보잖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니가 만났을 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느낄 거야. 그쵸? 네. 내 애인이 지금 한참 좋아해야 되고 막 한참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막 그래야 될, 뭐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웃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항상 뭔지를 모르게 끝이 자꾸 후리뭉텅하고 그냥 외로워. 이 사람들 있을 때 그래. 응? 가만히 대줄게. 표현력도 없고. 응?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결혼했을 때 많이 부딪힐 거라 말을 한 거야. 네. 근다고 해서 언니가 표현력이 또 좋냐? 똑같아. 똑같다고. 네. 어? 언니도 아까 내가 그랬지. 네.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거 이제 말하지. 아까 성격을 비롯해서 말을 한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못했던 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런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제가 창피하거나 제가 자존심 상하면 그냥 딱 되게 단절해 버려요. 그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리고 안 봐버려. 네, 안 봐요. 그리고 안 봐버려. 그건 다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 용서하고 봐야 되는데 언니는 거기서 안 봐버려. 왜? 다시 내가 아픈 상처를 또 당할까봐 안 보는 거지. 사람은 싫어서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죠? 아니, 맞아요. 그래서 좀 친구도 그랬고, 이전에 뭐 만났던 남자 친구들도 그랬고, 그게 전 회사도 그렇고,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 한번 사람을 싫어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뭐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뭐 상처도 받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이 나이에 상처받았다면 우리 나이는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겠니? 하여튼 그래서 좀 올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랑도 연락 안 하고 막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지금 와서 제가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다시 걔한테 연락해서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럴 또 자존심도 없고 하고 싶고. 아니, 그럴 때 자존심이 아니라 그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놔버리는 거지. 그냥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어. 아, 귀찮아야. 맞아요. 귀찮아요. 그렇지. 내가 내 당신 마음을 통해서 좀 점을 보고 있는데 뻥치지 마. 아, 네, 맞아요. 귀찮은 것 같아. 난 누구 말 듣고, 그러니까 내 점사 특기가 네.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봐. 내한테 안 들어오면 그 말 내가 틀렸을지라도 난 내 할머니 말을 듣고 이야기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맞아요. 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렇지. 막 해서 막 가는데 진짜 딱 싫은 사람이면 일단 귀찮은 것부터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귀찮아. 네. 제일 먼저 귀찮아. 아우 나 관심 없어 귀찮아. 안 가. 네. 그게 제일 우선이야. 네. 굳이 막 힘들게 막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냥 모르겠어. 우리 이제 용구TV 많이 보셔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큐도 나와요. 지금 무당 다큐 구독 열심히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을 구구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랑을 구구라고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제 3편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결혼만큼 잘 선택하세요. 응? 왜냐면 좋음을 느껴야 되는데 좋음을 느낀 게 아니라 더 외로워. 이 사람을 둘렀을 때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롭다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는 내 이제 여자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잖아. 그치? 달려있는데 딱 진짜 암흑 같을 것 같아. 그냥 신랑은 신랑도록 방에 가서 컴퓨터 하고 본인은 본인 들어가서 방에 가서 컴퓨터 하고 뭐 그럴 것 같아. 어? 둘이 밖에서 놀고 뭐 어디 뭐 산책 가자 뭐 그래야 되는데 둘 다 귀찮아요. 그럼 어떡해? 신랑은 밖에 나가고 그럼 당신은 또 신랑 기다려야 되고 어? 이런 상태라면 나는 싫다는 뜻이야. 근데 빼박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네. 이걸 알고 결혼을 한다면 조치를 해서 네. 어? 아까 신랑 요우처럼 우리가 있잖아 고문 못하지만 요우는 한다잖아. 요우가 돼서 신랑을 내 집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것도 내 능력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라고. 우리에 있지 말고 네. 어? 아니 예비 신랑을 놓으면 좋아야 되는데 우울해서 말을 하는 거야. 어? 네. 좋은 거 가르쳐 줬죠? 네. 어? 네. 이게 다 좋은데 평소에도 되게 잘해주고 좋은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요. 많이요. 네. 자주 그래요. 예. 뻥치지 말랐잖아. 어? 네. 그래서 당신이 하기는 하는데 진짜 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년에 안 좋다고 했는데 얼마나 안 좋아요? 내년은 둘 다 조금씩은 안 좋아요. 둘 다. 조금씩 안 좋으니까 내년 가을에는 상관이 없어. 그 대신에. 내년 가을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남자 성격 좀 바꿔놔. 좋아요. 어, 이 사람이 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 밖에 가서는 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네. 옛날 우리 이런 말 있죠. 내 집에서는 어? 가만히 있고 밖에 와서는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딱 이게 예비 신랑이 딱 이 성격을 가졌단 말을 하는 거야. 여자 속 뒤집어지는 성격. 오케이? 틀리고 있으면 한번 따져보시고. 아이고 밖에 나가면 맨날 형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라고. 밖에서는 네. 한량의 성격이야 그게. 네. 내 집 와서는 말 없으면 그거 여자로서 미치는 거라고. 내 집에 잘하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끝! 용영수이 끝!